보겠습니다. 58번째예요. 벌써 58번째 플로리드 아트 작업 됐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작업 장갑을 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림 그릴 때 쓰는. 네,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정사각형 30 곱하기 30 cm 정사각형 캠퍼스에다 블랙 물감을 칠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예전에 했던 거 재활용 캠퍼스입니다. 네, 그래서 뭐가 보이죠? 얼룩얼룩하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물감은 지금 보이는 물감을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 된 주색 컬러는 청색 계열, 파란색 계열, 네, 그리고 진한 남색, 뭐 스카이 블루, 그리고 옐로우나 이렇게 따뜻한색 핑크, 요거는 보조 물감으로 제가 보라 보이네요. 화이트. 네, 이렇게 물감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배경은 좀 어둡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남색 셀 정도 활성제, 그렇죠? 그리고 블랙도 경우에 따라서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할 것 같아서 셀 활성제죠. 네, 그리고 오늘의 도구는 섬세한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귀 지압봉이죠. 네, 그리고 뾰족한 이런 도구, 그리고 붓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필붓, 납작붓, 네, 라이프, 요거 끝이 뾰족한 이렇게 요런 질감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다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글자 쓰고 밀어버리는 코팅지죠. 네, 그래서 코팅지입니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조. 네, 그래서 올해가 청룡해죠. 그래서 청룡을 한번 그려보려고 여기다가, 그래서 좀 장비들을 연장은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물감도 이 주가 되는 파란색 계열의 물감을 사용할 것 같고, 청색이니까 청룡 그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청룡이 상징하는 의미가 창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작업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즈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 강렬한 핑크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색을 좀 화려하게 창조. 그리고 따뜻한 색으로 레드로 하겠습니다. 레드 브레이즈. 영어를 조금 크게 써야겠습니다. 페인팅. 네, 예쁘게 잘 써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쁘네요. 그리고 오늘의 파란 스카이블루 창조. 네? 곡선을 이용하겠습니다. 꽃 모양으로. 강한 용을 그리다 보니까 부드러운 꽃을 사용할 것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강하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예쁜 연두색, 그렇죠? 그리고 네, 창조 색깔 녹달로 예쁩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빠지면 안 되겠죠? 노란색으로 예쁘게 동글동글. 안 동그랗네요. 그 다음에 오렌지, 그렇죠? 따뜻한 색으로 예쁘니까 오렌지요. 네, 그래서 글자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글자 예쁘게 보이게요. 네, 예쁘죠? 다음은 화이트. 화이트가 빠졌네요. 화이트로 창조의 느낌. 이거 떨어졌네. 생각보다 미리 나와버리네. 거의 이게 오늘은 글자를 보이게 칠할 겁니다. 네, 보이죠? 여기가 가리지긴 했네요. 화이트가 좀 묽게 나오네. 살짝 걱정이 되는구나. 아주 예쁘게. 네, 글자가 잘 보이죠? 네, 예쁘게 되었습니다. 창조. 그러면 블랙으로 밀어볼까요? 블랙이 이쁘긴 한데 여기 뭐 떨어졌네? 쉽게 걷어갔나? 준비를 한다 보니까 안 나오네.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블랙. 여기도 블랙. 위아래. 그리고 가운데는 남색.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요 코팅지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넓적한 걸로.
네. 작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